안녕하세요. 피부 알고 싶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피지가 빠진 자리, 피지가 빠진 모공은 모공이 커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하세요. 굵은 피지 알갱이가 끼었던 자리가 빠지고 나서 모공이 커졌고 안 돌아온다. 모공성 흉터가 생긴 것 같다. 흉터가 된것 같다. 이거 안 돌아오나요? 아니면 이렇게 빠진 자리는 전부 다 모공 흉터가 되나요? 모공이 커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지 앞으로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고 생기는 걸 예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시면 나는 피지 알갱이가 빠진 자리가 늘왜 모공이 커져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지 알갱이가 빠진 자리는 모공이 커진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뭐,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 피지 알갱이가 빠진 자리가 원 상태의 모공 크기로 될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피지 알갱이가 빠진 자리는 모공이 커진다라고 하는 단정적 면제는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가끔 인터넷에 보면 큰 피지 알갱이가 빠지고 나서 모공이 커졌다라는 거를 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겠죠. 큰 피지 알갱이가 끼어 있다가 빠지면 모공이 커지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피부에 탄력이나 탄성이 모든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죠. 탄성이 좋은 사람도 있고 탄력이 뭐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만약에 그 부분이 벌어졌거나 하면 그 탄력에 의해서 즉시 회복이 일어나요. 뭐 빠른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빠진 자리가 나타나게 되면 피부의 탄력에 의해서 그 자리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 피부의 특징인데요. 반대로 탄력이 소실되어 있으면 그게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즉, 이런 피지 알갱이가 빠진 자리는 모공이 커진다라는 전제 조건은 뭐냐? 이 사람은 탄력이 많이 소실되어 있어서 그 피지 알갱이가 빠진 자리가 그대로 굳어버린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즉, 경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단한 정도가. 그래서 그분은 피지 알갱이가 빠져도 회복되지 않고 그 상태로 남게 되는 거겠죠.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은 피지 알갱이가 빠졌는데 탄력이 소실돼서 그분의 모공이 커지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피부를 보면 그 병변 주변이 붉어요. 코가 붉어요. 이 말은 뭐냐?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압력이 증가되는 거, 압력이. 압력이 증가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가 한번 이제 쭉 볼게요. 우리가 대부분의 그런 피지 알갱이가 굵은 게 빠지고 나서 뭐 모공이 커졌다, 흉터화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의 피부를 보면 그 부분이 대부분 붉어요.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고 이 말은 뭐 증가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이런 혈관의 증가로 인해서 피부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피부 안에 텐션이 잡혀서 피부 안에 있는 섬유화세포가 근섬유화세포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수축성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단단한 피부에 형성되는 어떤 밑바탕을 제공하게 돼요. 그럼 피부가 경도가 올라가겠죠. 좀 단단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혈관이 많아지면 피지선이 자극돼가지고 피지 분비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피지 알갱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피부 장벽 손상에 의해서 알갱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가 건조한 문제까지 같이 덩달아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경도는 더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피부 안에 혈관이 많아져서 혈액이 증가하게 되면 피부 안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또 어떤 걸 발생시키냐면 피부 안에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높이게 돼서 폐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혈관벽이 약해지니까 식교 손상이 일어나요. 그럼 혈관벽이 부서지게 되면 혈관벽 안에 있는 아라키돈산이라는 것들이 분비가 돼서 아라키돈산이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전환이 일어나요. 그럼 프로스타글란딘은 혈관 확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이 증가되고 혈류량이 증가되고 뭔가 근본적으로 피부가 막 망가지는
피부 안에 손상이 막 가속화돼요. 뭐 각종 사이토카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겠죠. 촉매제가 돼가지고 피부 안이 계속 빨리 망가지게 돼요. 이런 환경이 제공되고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피부 안에는 정상 엘라스틴이 있는데 이런 환경이 제공되게 되면 즉 수소 이온의 농도가 올라가고 염증이 올라가고 혈류량이 많아지고 뭔가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피부 안에 있는 정상 엘라스틴이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피부질 성분이 감소하게 되면서 비정상 엘라스틴이 증가하게 돼요. 즉 이거는 탄력의 소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모낭에 끼어 있는 피지가 끼었다가 빠졌을 때 탄성에 의해서 작아지기보다는 그대로 넓어진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근섬유화세포의 양이 증가해서 수축성 단백질을 만들어서 피부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뭔가 이렇게 딱 조여지고 작아지고 하기보다는 그 넓어진 상태가 장시간 유지되고 피부가 단단하고 경도가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피지 알갱이가 많아져서 피부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혈관의 증식에 의해서 장력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피부가 말랑말랑한 정상적인 피부가 아니고, 단단한 피부로의 전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단단한 피부로 변했으니까, 피지 알갱이가 끼어 있다가 빠졌을 때, 그 부분은 모공이 작아지지 않고 넓어진 상태가 유지되겠죠. 대부분의 이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밑바탕이 대부분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 혈관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잘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피부에 탄성이 많이 소실되고 큰 피지 알갱이가 빠지게 되면 모공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공이 커졌을 때만 해도 약간 모공이 커진 정도만 되다가 다시 피지 알갱이가 끼었다가 빠지고 피지 알갱이가 끼었다 빠지면서 거기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뭔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흉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공성 흉터 같이 막푹 파있고 뾰족하게 파여있는 그런 흉터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뭐라고요? 피지 알갱이가 큰게 박혀있다 빠진 자리는 모든 사람의 모공이 커지는 건 아니고 상당수는 그 빠진 자리가 다시 작아져서 원래 상태의 모공 크기로 돌아가는데 피부가 붉은색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많이 혈관이 증가되어서 피부 안에 압력이 높아져 있는 사람, 즉 장력이 증가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 뭐 엘라스틴이 감소되고 피부에 탄성이 소실되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상으로 회복하기에는 그 회복 능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생기는 텀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회복 속도가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흉터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피지 알갱이가 큰게 끼어 있다가 빠진 자리가 모두 모공이 커지는 건 아니고 탄성이 있고 탄력이 유지되고 있는 피부들은 상당수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하지만 피부톤이 어느 정도 붉어가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고 피부 안에 장력이 어느 정도 증가되어 있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되어서 피부 안에 있는 환경이 나빠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피지 알갱이가 큰게 박혀있다 빠졌을 때 회복이 안 되고 그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를 할때 피부가 붉어지지 않도록 뭔가 자극이 덜 가도록 이렇게 관리해야지 피지 알갱이가 빠진 자리가 넓어진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